싫었어? 너 아? 아? 귀찮게 하지 마. 알았어. 제가 얼마 전에 SNS에서 강아지 승질머리 테스트를 한번 봤었거든요. 너무 좀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다울 루리한테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궁금해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아지 승질머리 테스트 가보자고. 다울 루리, 일로 와봐. 첫 번째는 바로 아이들의 손을 눌러보는 건데요. 아이들의 반응이 어떨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 빼. 다울이는 그냥 손 뺏어버리네요.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우리 강아지는 착하지가 않은 것 같아. 루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시도해 볼게요. 루리야, 어때? 우리 귀여운 루리는 계속 핥아주네요. 울고 귀여워. 두 번째는 바로 귀를 잡아 당겨보는 건데, 아이들이 아프지 않게 한번 살살 조금 해볼게요. 다오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너무 살살 잡아당겼나?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요? 야, 너나 무시하는 거야? 과연 겁쟁이 루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안 아파, 루리야? 졸려? 이번 건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개무시를 당해버렸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수염 잡아 당겨보기인데요. 이건 좀 많이 아플 수도 있고 예민할 수도 있어서 진짜 정말 살살살살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들의 반응 한번 지켜봐 주세요. 루리의 수염부터 한번 잡아 당겨볼게요. 여태까지는 그래도 좀 순한 편인데 수염 잡아 당기니까.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저 다오리가 잘랑말랑해가지고 다오리 수염을 빨리 잡아 당겨볼게요. 다오리는 건들기만 해도 반응을 보이네. 알았어, 다오라,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주둥이를 한번 5초간 잡아볼게요. 아이들이 싫어할지 좋아할지 저도 한 번도 안 해봤긴 했는데 한번 같이 지켜보자고요. 한번 다오리의 주둥이를 5초 동안 잡아볼게요. 1, 2, 3, 4, 5. 5초 만에 바로 빼버리는 우리 다오리. 싫었어? 아? 아? 귀찮게 하지 마. 알았어. 이번에는 루리의 주둥이를 5초 동안 잡아볼게요. 1, 2, 어이구, 3, 4. 난리다, 내 난리다.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잡지 마? 싫어? 잡지 마. 알았어. 우리 루리는 주둥이 잡는 거 싫어하는 걸로. 귀찮게 해서 미안해. 얘들아, 맛있어? 야, 내말좀 들어줘. 야. 야.